루트.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맞아요. 뭐 하면 돼? 제곱해서 빼면 되지. 맞아? 4K 제곱에 X 더하기 Y 루트. 저렇게 제곱하면 뭐가 돼? 2X 더하기 2Y 더하기 4배 루트 XY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 나갔다네? 맞죠?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Y를 쓸 수 있어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라 이거 아니야? 맞지? 어? 정리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산술기였으면 2루트 XY라고 쓸 수 있었어. 쓸 수 있어요? 맞냐 맞냐? 그럼 여기다 곱해주니까 8K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맞아? 어. 그리고 마이너스 4까지 묶어내면 루트 XY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게 제일 작은 값이니까, 지금. 이게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이 새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알겠냐? 자, 봐봐. 일반적인 풀이가 보던 게 아니지. 맞죠? 일반적인 보던 게 아니야.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기는 쉽진 않아. 알겠죠? 근데 막상 나오면 기억을 못 하잖아. 그지? 내가 모조 집게도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줄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니네가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답은 해야지 일단. 그리고 뭐야? 눈으로 보라고. 알겠죠? 자꾸 자기가 잘 까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는 시간 낭비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문제를 딱 보고 이건 어떻게 풀었지? 이건 어떻게 풀었지? 이건 어떻게 풀었지? 10을 모르겠네? 그때 그런 것만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런 노력을 해야지. 항상 구체적인 노력하라고 내가 옛날 항상 얘기해 주잖아. 알겠죠? 어. 자, 다음 5번. 자, A 더하기 B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래요. 그 다음에 A가 B가 이러면 루트에 A-B는 루트 A-루트 B. 자, ABC가 양수래. 그러면 A분의 B 더하기 C, B분의 C 더하기 A, C분의 A 더하기 B가 9보다 크거나 같네. 자, 얘는 참이야 어디시야? 제곱하면 절대값 AB 이렇게 되니까 참이지? 얘는 참이야 어디시야? 제곱해서 빼면 돼? 맞아?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2루트 AB 인정. 그럼 A는 죽네. 그럼 2루트 AB에서 2B 빼면 돼? 5로 묶어. 2루트 B로 묶었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이거 써있잖아. 얘 참이네. 맞죠? 자, A분의 B, B분의 A 산술기였으면 2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아? A분의 C, C분의 A 산술기였으면 2보다 크거나 같다야? B분의 C, C분의 B 산술기였으면 2보다 크거나 같다야? 8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 다음에 8번. 자, 8번. X 더하기 3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2. 이때 AB-A 더하기 3B. AB가 요 위의 점이죠? 그러면 A 더하기 3의 제곱에 B-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맞죠? 그랬을 때 요 새끼 얘 뭘 구하래? 최대한 구하래죠? 야, 이거 보고 있으면 뭐가 느껴져? 이 새끼 많이 보던 새끼야. 어서 오세요. 이 새끼 보면 많이 보던 새끼지? 뭐 이런 거 할 건가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더하기 3이 거기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3 보강해주면 되죠. 이해돼? 저렇게 바꿔놨더니 이제 보이지? 바꿔놨더니 보이죠?
A 더하기 4 어딨어? 여기 있네. B 마이너스 1 여기 있네. 결국 곱의 최대 구하라는 거지. 치환 안 해도 되지? 어? 치환 안 해도 되죠.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산술기야 쓰면 뭐가 돼? 2루트 A 더하기 3 아이고 2배에 A 더하기 3 맞아? 원래 이거 정확했으면 이렇게 돼야지. 제곱인 거니까 루트 안에서 맞지? 루트 안에서 지금 정확했으면 이렇게 쓰는데 니들 어차피 최대라 그러니까 양수랑 가정에도 풀어도 되지? 오케이, 그럼 벗겨버리면 되느냐?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여기 최대 얼마야? 1이야 1? 맞죠? 그래서 답이 뭐야? 4 이렇게 되겠네. 알겠니?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말고 씹으래. 여기 4요. 답이 4잖아. 최대값 4번 아니야? 이렇게 있는데 이게 B지 이게 A, B, A, B, B, A 이거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 중점이 M이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기어 2, 7 이거냐 A, B, C, D, E, F, G, H, E, F, Z, H 이렇게 있네. E, H, E, F 길이 같냐? E, H 어디야? E, H 이거야? 이거? E, F 이거 길 같아요? 네. 같지? 같지. 네. 이거랑 이거랑 합동이지? 네. 이거랑 이거랑 합동이죠? 네. 여기 90도 보여 그럼? 네. 저 보여? 90도? 그죠? 얘 45도, 45도가 여기도 90도 보여요? 오케이. CFG 요 넓이네. 요 넓이 CFG 요 넓이 에다가 DHG 이거? 이거를 더하래. 맞죠? 이거를 더하면 누구 넓이랑 같냐? EFH EFH 어딨어? 이 넓이랑 같냐? 맞죠? 자, 요 길이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자, 요 길이도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맞아? 그럼 이 면적은 얼마야? 2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 자, 이 면적 2분의 1 B제곱이야? 이 면적 2분의 1 A제곱이니까 같네? 이름도 참이다, 그죠? AEH. AEH 어딨어? A, 이거야, 이거? 맞아? 이 면적이 3이래. 그러면 저건 AB가 6이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 다음에 EHM. EHM 어딨어? EHM, EHM 이거네. 이거지 이거. 이거는 이면적의 반이야. 중점이잖아. 이해해요? 저 면적의 반이지. 그러면 2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다시 반이니까 4분의 1 인정? 아, 이 새끼 뭐 구하래? 최후 구하래. 산술기야 쓰면 돼? 돼요? 아, 나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몇 번? 10번.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얼마야? 36이야. AC 더하기 BD의 최소. 자, 내가 너네들 질문 하나 해볼까? 자기가 저 문제 중에 모르는 거를 해설 보고 연구하는 사람 손들어 봐. 없지. 연구를 하면 더 좋아요. 왜 좋지? 연구해서 맞았어. 근데 어떤 새끼는 분명히 대충 지가 풀고 채점을 하고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발표쳐서 그냥 온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거야. 어떤 새끼가 10번을 갖다가 해설을 보고 열심히 연구해서 이해를 하고 맞았어. 뿌듯하겠지 일단? 이해돼? 그런데 학원에 왔더니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네?
맞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거야. 그지? 이런 거에 노력이라고, 이런 게. 이런 게. 그냥 풀고, 맞은 것만, 아, 맞았네. 하고, 틀린 거, 틀렸나 질문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은, 더디어, 더디어. 알겠어요? 어? 내가 답만 주지 않잖아, 절대로. 해설도 같이 주지. 그지 않아? 어? 내가 해설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맞죠, 얘들아? 공부를, 너네들이 평상시에 노력을 해줘야 돼, 노력을. 그래야 점점 좋아져, 그래야. 알겠어요? 지금부터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그래야 내년에 2학년 올라갔을 때 편해져요. 2학년 때부터는요, 1학년 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단원도 어렵잖아. 한 학년 위에 건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합시다. 네. 선생님 말을 잘 새겨 듣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한 문제쯤이야. 빨리 넘겨야지. 아, 바빠, 씨부래.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잉. 나중에 챙겨 사는 게 더 나아. 알겠어? 대충대충 할 생각이면 나중에 챙겨 사는 게 더 낫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지금부터 그럴 수 있어, 얘들아. 딱 한 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맞지? 그럼 시간을 정말 알차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구상해보세요. 알겠어?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너무 한 방에 모든 걸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습관은 버리세요. 알겠어? 가볍게 가볍게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알겠지? 이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터득한 공부 방법이야. 알겠어요? 니네 생각을 잘 해봐.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내신 대비 교재를 딱 던져주고 한 300문제 던져줬어. 그러면 어떤 일 나오지? 헉!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나오지. 근데 니네 지금도 나한테 한 번도 헉! 이래본 적 없죠? 그지? 그게 뭐야? 다 쪼개서 줬잖아. 일부러. 맞아요? 이게 사람 심리라고. 한 방에 이만큼 받는 거라 이상하게 요렇게 여러 번 받는 게 이게 더 적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심리 자체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들 이런 것도 하나 배우라고. 니네가 항상 뭐 힘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맞아. 선생님은 정확하게 100% 나도 이과 체질이거든? 그러면 고등학교 때 국사, 경제, 뭐 시, 법과 정치 뭐 이런 공부 했어야 되잖아, 나는. 맞아요? 너네 때랑 달라. 우리 때는 뭐 선택이 아니야. 무조건 다 봐야 되는 거지, 수능에. 알겠어요? 수능도 내가 뭐 다 본 것 같아요. 물화생지, 과학도. 사탐은 안 봤던 것 같긴 해. 근데 내신 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과라고 그 과목을 안 배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기억에. 알겠죠? 그럼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럼 공부를 하는데, 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암기 까먹기 싫은 거야. 이해의 기반이 없어, 전혀. 알겠어? 이완용이가 나쁜 놈이면 그 나쁜 이유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지. 알겠어? 이 새끼 주변 환경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냥 이 주변 환경도 암기야. 알겠어? 그러니 공부가 되게 힘들었겠지? 그러니 어때? 딸딸딸딸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국사 과목을 공부하면 한 70%밖에 못 보고 가요. 30%는 다 틀려갖고 오는 거야. 30%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30%를 그냥 눈으로 빨리 읽어. 아, 그때 초인적인 집중력이 나타나나 봐. 읽은 문제가 나오면 내가 생각이 나.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얘도.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고3 때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친구가 공부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다 저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 거에 접목을 시켰는데 항상 국사 과목 공부할 때 이랬던 것 같아요.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때 앞에서부터 막 교과서를 펴놓고 막 밑줄을 쳐가면서 딸딸딸딸 외워요. 딸딸딸딸 외워. 한 2시간 지났더니 한 3장 외웠네. 존나 하기 싫어져요, 갑자기. 시험은 한 3, 40장 되는 것 같은데 한 2시간 지났더니 한 3, 4장 외웠어. 진짜 비효율적이지, 이게. 그잖아. 그러니 항상 70%까지밖에 못 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보기 전에 A4지에다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리부터 해요. 절대 안 읽어요. 친숙하게 만들어요. 친숙하게. A4지에 정리를 하는데 장수가 많은 게 내가 부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한번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A4지 있지? 3등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었어요. 그럼 쓸 수 있는 면이 하나, 둘, 셋, 뒷면까지 넷, 다, 여섯 장 읽으면 끝나죠. 그러면 글씨를 작게, 선생님 글씨 좀 작잖아. 그래서 선생님 글씨를 더 작게 썼어. 고등학교 때 일부러. 글씨를 작게 쓰면은요, 한 장 반에서 두 장이면 다 정리돼요.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 두 장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아무리 많은 게 써 있어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걸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 안 외우고. 그러고 나서 어떨 때 시험 전날에 우린 초인적인 집중력이 갑자기 생기죠. 그죠? 근데 이미 되게 다 친숙해. 그럼 시험 전날에 이 두 장을 외우는데 한 두 시간도 안 걸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뭐해? 또 보는 거야. 왜 한 번에 완벽해야 안 외워지니까.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외울 때는 한 시간도 안 걸려. 알겠어? 그 다음에 외울 때는 30분도 안 걸리는 거야. 알겠어?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네. 수학은 이렇게 되지 않아, 절대로. 근데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꾸준하게 해야지. 자, 어떻게 됐든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코시 슈와르츠 쓰면 되지? 4 곱하기 36은 AC 더하기 BD의 제곱이야? 맞죠? 여기는 AB인데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제 산술기야 쓰면 되네? 맞아? 그럼 쟤는 2AB야? 얘는 ECD. 그럼 여기 AB 최대값 나오고 여기 CD 최대값 나오잖아.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7번 아빠 17번. 야, 내가 도영이 화룡 나오면 선생님 뭐하라 그랬지? 뭐하라 그랬어? 길이 높고 풀으라 그러지 않았어? 여기 X 여기 Y라 놓지 알겠어? 이렇게 놓으면 길이가 24니까 2Y에다가 X 몇 개? 4개 더한 게 24다 이거 아니야? 면적의 최대 부하래잖아. 그럼 XY네? 그럼 곱의 최대인데 합조 쓰니까 산술기야 쓰면 돼요. 되냐? 예. 좋아! 23번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눈쳐라. X가 Y보다 크죠? 맞아요? 맞아야 돼, 도대체. 생각 안 해. 시정색 확 그냥.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오셨어요, 고객님? 네. 이쪽에 자리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틀렸죠? 틀렸지? 니은 X제곱에 4Y제곱 2X 더하기 4Y-2 이거는 넘겨서 이렇게 하면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인정!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4y 인정. 맞지? 요 마이너스 너무 플러스 2지? 이렇게 1을 달아주면 돼요. 맞아? 그 완전제곱식이 0보다 커서 맞다. 맞죠? 이게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에 x 마이너스 y 이거 뭐야? 우측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네. 죽냐? 그러면 정리하면 2y제곱이 0보다 크다잖아. 틀렸네? 0일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네. 리얼은 절대값 x 마이너스 y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x, 절대값 y. 이거 참여하고 짓이야. 이거 제곱하면 빼기 x, y 인정. 이거 제곱하면 절대값 x, y 인정. 그럼 얘는 항상 얘보다 크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도 참이고 이렇게 돼 있어도 참이야. 어?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앞에 2 빼. 2 빼면 3x 더하기 2y야. 2 빼는 게 아니죠. 2분의 1 빼야지. 맞아! 3z. 그죠? 곱하기. 3x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y 더하기 3z 분의 1. 야, 뻔하잖아. 여기 3x 더하기 y 더하기 3z 만들으래잖아. 맞지? 이거 둘로 쪼개주면 되는 거 아니야? y를. 맞아! 이렇게. 인정해야 안 해요?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뭐 이 새끼 A라 놓고 이 새끼 B라 놓고 이 새끼 A라 놓고 B라 놓고 풀면 되지 이제. 그럼 전개해서 하면 되겠어? 자, 이거 전개해서 하면 되지. 각각 해도 된다. 손 이 새끼 산술기야 쓰고 이 새끼 산술기야 써서 곱해도 된다. 손 이 문제 돼요? 알겠죠? 이 문제 한해서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새끼 산술기야 썼을 때 이렇게 쓰게 되면 등호가 언제 들어간다고? 너네들이 같을 때야. 맞아요? 자, 이 새끼도 2 루트 a분의 1이라고 쓰겠지? 이것도 등호 들어갔을 땐 둘이 같아야 돼서 a랑 b랑 같을 때야. 등호 성립 조건이 같기 때문에 각각 써도 된다고. 이해돼요? 저 때만 알겠어? 등호 성립 조건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각각 쓰지 말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쓰면 안 됐다고. 전개해서 썼어야 됐다고.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 괜찮다고. 등호 성립 조건이 같기 때문에. 이해돼? 네. 오케이. 끄세요.